드라마인 만큼 설레는 마음 가지고 그대로 무대에 오르고 싶고요. 케플러로서 퍼포먼스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너무 설레고 빨리 가서 많은 팬분들과 함께 좋은 무대를 꾸미고 싶습니다. 안녕. 안녕. 저는 이제 지금 공항에 갑니다. 와! 오늘 리허설이 바로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리허설을 하러 갑니다. 파이팅! 파이팅! 빨리 비행기 타고 싶어요. 근데 다들 안 들려? 지금 기대돼요. 나 또. 그 떨림을 즐깁시다. 할 수 있어. 화이팅! 맞아. 화이팅! 무대 뿌시고 오자. 끈을 허리에다가 공항기와 조유주식이 탑승을 했고요. 이제 곧 이륙을 합니다. 한 시간 20분밖에 안 걸리는데 나 2시간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비행기가 이륙을 하면 저희 둘도 한번 잠에 청해보도록 벌써 자는데요? 맞아, 언니들이랑 저희랑 좀 나눠져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곧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안녕. 기대된다. 안녕하세요. 비행기에 탔어요. 너무너무 떨립니다. 일본에 오랜만에 가요, 그죠? 맞죠. 저희가 9월? 9월이었나? 9월에 가고 안 갔었는데 오늘은 가서 리허설을 할 예정입니다. 리허설 때 봐요. 안녕. 축하해요, 가와이. 리허설 끝났습니다. 리허설 하고 왔습니다. 나는 세핑, 모든 게 다 세핑. 진짜 머리카락이. 저희가 첫 번째 리허설을 끝마쳤는데요. 처음 리프트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너무 기대가 됐었던 부분인데 막상 무대를 마주하니까 너무너무 더 크고 더 웅장하고 너무 좋은 무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한 리허설 현장이었습니다. 지금 언니들이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따로 찍었어, 따로 찍었어. 다시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방금까지 모니터를 마치고 왔는데요. 맞아요. 저희가 마마에서 쓸 무대를 생각하니까 조금 맞아. 좀 행복했어요. 너무 어려웠어. 맞아. 너무 먼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갔다고? 연습실에서 한 거랑 너무 다르니까 인지하면서 생각하고 계속 머릿속으로도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 케플러는 프로니까 파이팅! 할 수 있어! 파이팅! 안녕하세요, 희예입니다. 저희는 리허설을 끝내고 이제 편의점을 갑니다. 예성. 헤이,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일본은 편의점이 짱이죠. 인정. 콤비니 인정. 아 맞다. 가요. 아 진짜 크리스마스야. 제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다니. 이거 봐요. 크리스마스 트리. 같이 찍어야 돼. 여기 진짜 너무 좋아요. 없는 게 없어. 유진 언니 미션, 컵라면 사오기. 무슨 라면 살까요? 카레우도 없는데. 맛있지? 카레우도. 이거 맛있지? 유진 언니가 좋아하겠죠? 뭐든 잘 먹으니까. 이게 매운 맛 아니죠? 야끼소바 사가야겠다, 한국에. 야끼소바는 뭐가 맛있어? 이거? 이게 맛있어. 오케이. 뭐야? 야끼소바. 야끼소바. 쟁여놔야지. 예선은 뭐 샀어요? 라면이랑 분위기랑 계란 타마고 야끼랑 귀여워. 예나 오늘 짠 거 아이스크림 됐어. 와 맛있겠다 언니. 그렇죠. 이렇게 저희는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하이. 멤버들에게 어마어마한 걸 사줄 거예요. 마마를 화이팅 하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깜짝 선물을 사줄 건데 이게 뭔가 단체적으로 사주기보다는 이번엔 좀 특별하게 한 명씩? 한 명씩. 그리고 너와 나는 서로 바꿔서 선물을 사줄 거야.
예, 좋아. 좋아. 와, 여기 오사카 역이야? 오사카 역. 뭐 맞아. 진짜 와, 진짜 진짜. 맞아. 봐봐, 나보다 커. 야, 너 어디 찍는 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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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뭐야? 뭐야? 몸이 무거워요? 아, 뭐. 아침이라 그래, 아침이라. 아침 모닝이라 그래, 모닝이라. 몸이 완전 무거워요? 너 해봐. 찍어줄게. 난 오늘 운동했어. 어! 좀 무겁구만. 커서 그래. 커서. 똑같거든. 신나. 야. 신나. 신나. 하면. 신나. 동키 호텔을 가보겠습니다. 마스크도 끼고. 맞아. 아니, 여기가 잘 나오네. 히카루 어디 갔어? 히카루 이렇게 돼야죠. 몰라요. 3시까지 우리한테 둘만 안 왔다. 카루랑 영은이랑. 어디 갔다 온다 했어요, 근데. 언니 컨셉? 유부, 어, 맞아, 컨셉. 아니야, 나 읽고 있었어. 이 정도 읽고 있었어. 자. 이 정도 읽었으면 되지. 일본어 번역기. 미츠카이테 쿠르노. 이츠카에테쿠르노. 우리 멤버들은 먹는 거를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예수한테 사주고 싶어. 진짜 맛있어. 아, 이거 맛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맛있어. 채연 언니인가? 어제 먹고 싶다 했었어. 채연 언니 주자. 이거 사줄까? 멤버들 많이 샀네 우리. 자, 이렇게 멤버들에게 선물을 네 증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놀래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 우리 멤버들이 잘 써줬으면 좋겠다. 멤버들 잘 써주겠죠? 잘 쓸 거야, 언니. 잘 써줘야 돼. 치즈케이크 유명한 데가 있다던데. 맞아요! 많이 있지만 언니 이것도 세트! 이것도 세트! 오케이. 우리 둘이 뜨고 잤어. 좀 닮은 것 같아요 저랑. 딱 내가 너 닮아서 내가 너 했어. 누가 고른 거야? 시원식에서 이 양말 신어주세요. 네? 우리 예서가 매운라면 좋아하니까 카루가 샀고요. 근데 이거랑 와! 오! 그럼 이제 좋아해. 이랑트 닮았죠? 네? 내일 또 마마잖아요. 또 쉬고 오자.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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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멤버들. 사랑해요. 짠, 저희는 방금 리허설을 하고 왔습니다. 바로 콤비네이션. 콤비네이션? 콜라보 무대를 리허설하고. 콜라보 무대 리허설하고 왔습니다. 다른 걸그룹분들과 했는데 뭔가 기분이 새롭고 즐겁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분들의 곡을 바로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너무 감회가 새롭고. 그리고 제가 하니님의 파트를 받았는데 바로 앞에 계시는데 못 보게 했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요 근데. 맞아요. 너무 귀여웠습니다. 네. 짠! 짠! 내일 다 같이 할 무대가 아주 아주 많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안녕! 와우! 이제 준비하고 자고 내일 드디어 마마! 첫째날입니다. 맞습니다. 안녕! 내일 마마 무대도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갑자기 카메라를 켠 이유는요. 드디어 저희의 멤버 시루 언니가 옵니다. 옵니다. 보고 싶었어. 일주일 넘게 못 보고 있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제 진짜 드디어 완전체. 그래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빨리 빨리. 아, 빨리 보고 싶어. 빨리 와라. 라라라라다. 너무 진짜 목소리 괜찮아서 다행이다. 맞아요. 오늘 화이팅!
파이팅! 아,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작년에 못 만났는데 계속 먹어. 올해 만났네요. 마마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도 뭐 오빠 보니까 좀 신나죠? 기분이 새롭네요. 아, 그쵸, 새롭죠. 집에서 보다가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아, 저도 새롭긴 하네요. 어때요? 아, 아, 예쁘다, 예쁘다. 고맙습니다. 아, 잘 어울리네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무대 멋있게 준비했고. 아, 진짜. 그럼. 오케이. 오케이. 사실 무대를 하고 내려와서 아, 다 했다, 다 보여줬다, 지금까지 없었던 뭔가 레전드 무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께 저희 케플러의 모습들을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빨리 열심히 한 다음에 너무 긴장이 됐었는데 앞에 팬분들의 무대를 보고 나서 조금 더 에너지를 받는 느낌이어서 좋았어요. 화이팅! 아무래도 콜라보 무대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많은 걸그룹이 함께 섞어서 무대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너무 떨려요! 놔야 돼요. 귀여운 매력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 마마 어워즈 페이버릿 뉴 아티스트 마지막 수상자는 케플러, 축하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응원해주는 케플리안 너무너무 감사해요. 문득 떠올라 우리가 만나 꿈인 것 같아요. 그 꿈을 지금 이룰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것들을 이제 팬분들과 함께 케플러 언니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서 저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나도 저런 무대에 서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정말 꿈꿔왔던 무대라서 오래된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마를 봤을 때는 아티스트 분들이 굉장히 멋있었고 나도 되게 이렇게 되고 싶다 하는 우상들이었고 롤모델이었는데 이제 제가 그게 된다는 거잖아요. 저희와 같은 꿈을 꾸시는 분들에게 멋진 롤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상 받았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마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고생했어. 다들 고생 많았어. 그리고 너무 축하해. 그러니까요. 오늘 무대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워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더 멋진 무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